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됐고 착한 가격이고 손님분들한테 정말로 퍼주는 그런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마 관광객분들은 죄송합니다. 여기를 한 번쯤 아니면 두 번쯤은 올까요? 바로 용담포구입니다. 와 너무 좋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봤듯이 지금 바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가 1,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100명 넘게나 가기를 들어올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단체 예약이라든지 뭐 그런 좀 뭐 잔치, 뭐 행사 이런 거 있으시면 진짜 꼭 이 살랑살랑 샤브샤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메뉴판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시킨 건 뭐냐면 이게 또 많은 또 관광객분들이 먹는 건데 흑돼지 볶음 플러스 고등어 조림 플러스 성게 미역국 이렇게 해가지고 1인에 18,000원 여러분들. 고등어 조림하고 흑돼지 볶음만 해도 다른 데 가면 2, 3만원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1인에 18,000원으로 2인 이상 해야 돼요. 근데 2명 이상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갈치구이, 고등어 조림, 성게 미역국도 있고 고등어구이랑 갈치조림이랑도 있고 볶음구이랑 또 고등어 조림, 갈치구이랑 갈치조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되는 그런 업체예요. 와 전복구이, 전복회, 볶음구이, 고등어, 갈치, 그리고 또 혹시라도 샤브샤브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샤브샤브 먹을 수 있나요? 라고 예약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도 행복하고 입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여기 용담포구 쪽 오시면은 공항 근처입니다. 그리고 용담포구 오시면 솔직히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시면 진짜 비싸. 솔직히 떠내기 장사.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봐 여러분들 미쳤다니까. 이게 1인에 18,000원이야 와 이거 반찬도 정말 깔끔하고 언니 국내산 김치. 그러니까 사장님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그냥 좋은 재료를 쓰면 손님분들도 알아준다라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맛볼게요. 성게알 미역국 여러분들 솔직하게 판단할게요. 일단 냄새 안 나고 여러분들 보말보다 낫다. 오우 보말 칼국수 먹을 바야. 와 미역국 뭐야. 아우 시원해. 와 해장으로도 대박인데 이거. 아우 일단 미역국 좋아요. 나는 흑돼지 구이는 많이 먹어봤지만 흑돼지 볶음은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기하다. 약간 두루치기 제육볶음 약간 그런 건데 간장인데 봐봐봐 솔직히 한번 먹을게. 와 여러분들 누구나 좋아할 맛. 누구나 좋아할 맛. 호불호 없는 맛. 밥도둑이다. 그리고 흑돼지라서 두툼합니다. 고기가 약간 대패가 아니라 굉장히 두툼해. 와 여러분들 고등어 조림 오랜만이다. 와 고등어도 진짜 크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우니까 조심. 아 이거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갑니다. 와 양념 진짜 잘한다. 사장님께서 양념을 되게 잘 만드네. 거기에다가 좋은 또 고등어가 들어가니까 맛있어. 그리고 요거 국물 밥 위에다가 싹싹싹싹 비벼가지고 알죠 여러분들 이거 와
아,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데. 뭐야? 그래도 고등어가 커서 너무 좋다, 커서. 와, 이거는, 여러분들, 18,000원, 18,000원, 36,000원이요. 진짜 여러분 장담한데, 갈치구이라든지 갈치조림 먹으러 가려면 4만원, 5만원, 6만원, 비싼 애는 10만원 넘어가는 돈도 있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싸다고 맛이 없다, 싸다고 뭐 안 좋다, 노노노노노. 여러분들 너무 맛있다. 김치 직접 하시구나. 어, 반찬도 너무 깔끔하고 맛있다. 온 소박이, 콩나물. 아, 여기는 여러분들 말해 뭐해. 진짜 점이 꼬세요. 아, 맛있다. 특히 고등어 조림도 고등어 조림인데, 와, 이 끝까지 이 볶음은 나 미쳤는데? 깻잎에 딱 싸서. 와, 너무 맛있다. 먹을 게 너무 많아. 어우, 미역국. 어우. 이런 데가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 또 조림하면 이 무가 생명이거든, 알죠? 이 고등어도 고등어지만 이 무, 제발, 제발 맛있어라. 갑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녹아.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양념이 무가 쫙 빨아 땡겨가지고 달달하면서. 와, 이거 여러분 알죠? 양도 진짜 많이 주네. 아, 이거 흑돼지 묵은 미쳤다. 다음에 제주도 갈 때 무조건 부모님 모시고 오려고. 왜냐면 약간 여러분들 또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제주도가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 제주도가 너무 비싸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런 가게만 있다면 여러분들 난 땡큐지. 이거 1회는 18,000원이면 전국 어떠한 관광지를 가도 여러분들 이 정도 가격해. 아실 거야 아마. 가끔 거제도 통영 남해만 가도 여러분들 거기 멸치 쌈밥이 18,000원 이렇게 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멸치 그거 멸치 하나 나오는데. 그냥 지금 봐봐 이거. 와, 미쳤다니까. 어우, 맛있어. 어, 인정. 인정. 뷰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 꼭 와봤으면 좋겠어. 진짜 진지하게.
식감도 너무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러워. 여러분들 와, 아 고등어 조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먹어봐봐. 너 베리고 여러분들 그 어떤 집에 가도 이렇게 못 먹습니다. 고등어 조림에 무와 이 흑돼지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떤 집도 못 먹어 이렇게. 와. 와 조합이 너무 좋다. 이 타이밍에 성게미역국. 아 입안을 그냥 깔끔히 씻어준다. 어우 맑은 국물이 입안을 갖다가 그러면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 여러분들. 와 이거 딱 먹으니까 입안이 싹 깔끔해지거든. 새로 시작합니다. 싹 찍어서. 말 많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직접 느껴보세요. 아 너무 맛있다. 솔직히 먹었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미친 듯이 폭풍을 비했는데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제주도로 여행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꾹 눌리신 다음에 제주도 올 때 여러분들 여기 바다 해안로 여러분들 산책 쫙 하면서 여러분들 또 식사가 딱 땡긴다 그러면 어디? 살랑살랑 샤브샤브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 퀄리티면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검색해서 가시고 맨날 서치해서 가시는데 직접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맛있습니다. 제 입맛이 딱 평균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오셔도 충분히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한 메뉴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찾아가니까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제주도 와서 진짜 찾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좀 메리트가 꼽혔어. 왜냐면 저거 먹으려면 진짜 내가 지금 이거 2인 해가지고 36,000원인데 오히려 여기서 돈을 더 내야 저기서 한 가지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이런 건 진짜 비싸거든요 여러분들. 구이까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은 댓글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다음부터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용담포구 앞에 있고요 공항 근처에 있는 살랑살랑 샤브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